이게 그냥 그 우리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니까 그 이걸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자 저희가 여기 보십시오. 카메라 가까이 보입니까? 어쩝니까? 휘발성인 기름이 흘러내리죠. 안녕하십니까. 차량기술사 김청복입니다. 오늘은 그 여러분이 정비를 할 때 우리가 연비를 향상시키는 정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비 도중에 엔진을 그 실린더 헤드를 탈거한 차가 있어서 강의식으로 오늘은 그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아우디를 그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 나가서 지금 분리된 상태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한테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한테 실험 목적으로 한 것이지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저는 그 안전하게 그 시도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따라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소염 경계층, 즉 철판에 예를 들어서 또 실린더 벽에 또 연소실 벽면에 연료가 달라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 연소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HC 생성 원리, 또 기름이 연료가 많이 들어가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한번 그 불쇼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그냥 그 우리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니까 그 이걸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자 저희가 여기 보십시오. 카메라 가까이 보입니까? 어쩝니까? 휘발성인 기름이 흘러내리죠. 그렇죠? 이렇게 액적 상태로 뿜어진 불이 붙었어도 액적 상태에서 연소실 벽면에 달라붙으면 타지 않는 연료가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그럼 자 이걸 한번 불 붙여 보겠습니다. 불 안 붙죠? 불 안 붙죠? 예, 불이 절대 붙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철판이 가지고 있는 냉각 그 효율 때문에 열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절대 탈 수가 없고 또 액정 상태로 묻어있는 휘발유는 산소와 이렇게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라이터를 오래되고 있으면 탑니다. 그러나 연소가 어떻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보다 더 빠른 시간 안에 연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 연료의 비행시간이 길다든지 또는 연소실 벽면에 묻어있는 액정 상태로 묻어있는 연료는 절대 연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이거 보셨듯이 이 연료는 여기에 실린더 벽에 묻어있는 연료는 소염 경계층이라 해갖고 소염 경계층의 두께가 약 0.5mm 정도 됩니다. 이 0.5mm 두께 정도가 결국은 연소실 벽면에 전체 표면적에 묻어있는 그 두께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게 소염 경계층하고 타지 않는 영역이다. 즉 휘발유가 이렇게 액적 상태로 묻어 있을 때는 연소에 절대 정상 연소에 참여할 수가 없고 이게 예를 들어서 흡입 압축 폭발했을 때 완전하게 폭발을 끝나고 다시 배기 행정 때 배기 밸브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폭발 행정의 말기에 배기 밸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럼 배기 밸브가 열릴 때 방금 같이 액적 상태로 묻어 있는 휘발유는 결국은 어쩝니까? 후연소에 약간은 참여하겠지만은 폭발 연소열에 의해서 기화돼서 빠져나와가지고 배기 밸브가 열릴 때 배기 목표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쩝니까? 연소에 참여하지 못한다? 결국은 전혀 그 효율적인 그 에너지를 쓰지 않고 배기 밸브로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 영역을, 즉 소염 경계층의 영역을 어떻게 되든 두께를 예를 들어서 0.5mm 이하로 줄여줘야 연료가 적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우디 차량을 엔진을 지금 벗겨놨는데 분해해놨는데 한번 보시죠. 자 이게 피스톤 그
표면적입니다. 자, 피스톤 위쪽에 드라이브로 살살살 긁어볼게요. 자, 카본이 많이 꼈죠? 그죠? 카본이 덕지덕지 많이 꼈습니다. 이게 뭐, 그, 아우인가 뭔가, 그, 동그라미 3개짜리 차입니다. 그런데 그 차도 역시 연소 효율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카본이 많이 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카본이 이렇게 많이 끼게 되면, 카본이 많이 끼게 되면, 아까 같이 소염 경계층이 두꺼워지게 됩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휘발유가 비행해서 또는 액적 상태로 묻어있는 연료가 흘러 들어가서 카본에 스며들어가면, 스며들어간 연료는 또 에다가 혼합가스를 압축을 시키잖아요. 압축가스 행정 중에 또 압축 행정 중에 혼합가스가 또 거기 안에 스며들어가요. 그 스며들어가면 소염 경계층이 지금 카본에 의해서 뭐 한 1mm 정도 두꺼워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mm 안에 있는 압축된 공기나 또는 액적 상태로 묻어있는 휘발유는 어쩝니까? 배기 행정 시에 그대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HC, 하이드로카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로카본, 즉 타지 않는 연료, 죽지 않고 살아서 배기가스로 나가버린 연료를 영역을 없애야 우리가 연료가 결국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실린더 내부 카본을 제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분해하는 과정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부득이한 관계로 예를 들어서 내 차가 10만 킬로 뛰었다 또는 뭐 15만 킬로 뛰었다 이래서 연료가 지금 많이 들어 이럴 때는 이게 저 약장사 아닙니다. 그 현대자동차 부품 대리점에 가면 거품식 클리너라고 팝니다. 예. 스로틀 세척제 거품식. 예, 이걸 파는데 이것을 흡기 다기관에다 뿌려주면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아우디의 그 실린더 헤드입니다. 실린더 헤드를 그 왜 이렇게 진열을 해놨냐면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흡기 매니폴드하고 그 흡기 다기관하고 연결된 부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이쪽으로 비춰보십시오. 자, 이 부분이 흡기 그 입구예요. 흡기 밸브 입구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실린더 헤드 보면 흡기 밸브가 지금 열려 있는 상태죠. 그래서 방금 제가 이 클리너를 가지고 한번 뿌려봤어요. 자, 보십시오. 이 부분하고 카메라 가까이 해보십시오. 자, 여기 긁어볼게요. 자, 카본이 많이 꼈죠. 자, 카본이 많이 꼈습니다. 근데 이 부분 방금 이 클리너를 가지고 뿌려봤더니 어쩝니까? 많이 벗겨져 버렸죠. 그죠? 벗겨졌죠. 이것을 깊이 있게 안쪽을 들여다보면 이거 보일란가 몰라요. 흡기 밸브 그 마진 부분에가 카본이 많이 꼈어요. 이것이 결국은 어쩝니까? 이것을 우리가 세척제를 이렇게 뿌리게 되면 지금 이쪽으로 나오죠. 예, 실린더 그 연소실 벽면에 이게 그 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로틀 바디 그 거품식을 가지고 여기에 사용 설명서가 싹 써졌어요. 이 설명서대로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이래서 흡기 다기관이나 또는 흡기 매니폴드 이런 부분 또 흡기 밸브 연소실 내부에 이거를 침투를 시켜가지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열받을 때 해놓고 오래 두었다가 출발하면 약 한 고속주행을 한번 해주면 100%는 닦아지지 않지만 많이 이렇게 닦아지게 돼 있을 거예요. 벗겨지게 됩니다. 제가 왜 이걸 그 굳이 사용하라 그러냐면 휘발유 차량들 검사 차량들이 HC 또 LPG 차량들이 HC가 많이 나와서 골치 아픈 차량들이 있어요. 이런 차량들을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이것을 써서 청소를 해보니까 얼마만큼 줄었냐. HC가 450ppm, 500ppm 나오던 그 LPG 차량들이나 휘발유 차량들이 카본이 꼈을 때 이걸로 청소를 해보니까 약 한 150ppm 정도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220ppm이 기준값이다 그런 차량들은 이게 합격 수준이고요. 120ppm 정도가 지금 현재
점검 대상이다, 검사 대상이다라면은 이거를 이제 플러그를 교체한다든지 또는 실린더 내부에 카본을 좀 더 청소를 해서 플러그를 열어서 직접 넣어가지고 장기 주차해놨다가 주행해가지고 이렇게 카본을 제거해줌으로써 여러분 연료를 절약됩니다. 어떤 운전 방법이든 우리가 뭐 기아를 갖다가 중립해놓고 주행을 한다든지 가속 페달을 적게 밟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 연비를 좋게 하는 그 운전 방법이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자, 이게 그 흡기 자기관을 보니까 카본이 너무 많이 꼈죠. 그죠? 이게 이 자리에 의해서 카본이 흡기 자기관의 매니폴드에 이렇게 많이 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카본이 이렇게 많이 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카본이 이렇게 벽면에 달라붙어 있으면 흡입 공기가 유속이 빨라질 때 벽면 와류 현상에 의해서 공기 흡입 공기가 저항을 느끼게 되고 저항이 생기게 되면 흡기 저항이 생기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흡기 관성력도 떨어질 뿐더러 그 흡입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흡입 효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사기에다 바늘을 꽂아가지고 주사기를 쭉 잡아당기면 순간적으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죠. 다시 나왔을 때 피스톤이 있었습니까? 쏙 들어가 버리죠.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주사바늘을 빼고 주사기를 쏙 잡아당기면 100% OCC 당기면 OCC, 10cc 당기면 10cc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속도가 엄청 빠른 피스톤의 그 속도에 의해서 공기가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저항이 생기게 되면 흡기 자기관 내에서 카본이 쪄서 흡기 저항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2000cc가 예를 들어서 1800cc의 공기량은 밖에 흡입이 안 된다든지 1700cc 밖에 공기가 흡입이 안 되는 경우는 연료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많아지겠죠. 연료가 많아지고 공기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다 보니까 불완전 연소 HC 또는 매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와 같이 분해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소염 경계층이나 또는 흡기 그 유속에 의해서 와류가 생겨서 흡기 저항이 생긴 경우를 아우디 차량의 헤드가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티지 그랜저를 여러분 차량들처럼 똑같은 차량을 분해되지 않는 차량 이것을 흡기 인테이크 호스를 분리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청소하는 방법을 소개해 올릴까 합니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스로틀 바디 흡입구를 이건 지금 현재 흡기 매니폴드에 연결된 스로틀 바디에 연결된 인테이크 호스를 분리된 상태입니다. 자, 시동을 걸어주세요. 가속 페달을 1100rpm 정도 유지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뿜어놨다가 자 시동 끄세요.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거품식 클리너를 넣어놓고 최소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주차시켜 놓은 다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장착을 하고 약 80km 이상 고속주행을 한번 해보시면 카본이 100% 제거는 안 되지만 흡기 다기관이랄지 또는 연소실내 카본이 상당히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비를 좋게 하려면 간혹 가다가 자주 하는 건 좋지 못합니다. 간혹 가다 한 번씩 연비가 떨어졌을 때 이와 같이 클리너를 이용해서 모든 걸 분해하지 말고 클리너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휘발유 차량이나 LPG 차량은 꼭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